지난 20대를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왜 내가 좀 더 무모하지 못했을까? 그게 제일 많이 후회가 돼요. 막, 아,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, 왠지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나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소심함으로 20대를 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20대를 맞은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좀 몸 사리지 마세요.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요. 저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. 저는 정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뭐 20대에는 버는 돈의 몇 프로? 90%? 80%? 버는 돈의 대부분을 저금을 해야 한대요. 그래야 늙어서 편하게 산대요. 저는 늙어서까지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, 첫 번째. 두 번째, 그 늙어서 잘 사려고 오늘 먹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고, 그래요, 하루에 뭐 스타 뭐뭐 아이스 커피를 몇 줄이면 뭐 얼마를 모을 수 있고, 그게 다 좋은데요. 정말 누구는 정말 먹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. 와, 정말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미친 듯이 먹고 싶다. 근데 그거를 왜 참아야 하죠? 저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.